지금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 엄청 춥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엄청 춥고 교회 안 오니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엄청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밖에 지금 엄청 춥거든요. 제가 이렇게 2층에서 3층 올라갔다가 창문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봐서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칼바람이에요. 부산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엄청 춥습니다. 이 추운 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따뜻하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막문 앞에까지 나오려잖아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야 이거 편하고 좋네, 여기서 계속 예배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미 타락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이 살아있어야 회막문 안에서, 여러분 몸은 집에 있을지 모를지언정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회막문 여기 안에 있어야만 한다니까요.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 계속 있냐, 아니면 성전 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있느냐, 이게 예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해진 데니까요, 아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신앙생활 다 잘 되는데,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드려야 되거든요. 함께 드리고 함께 부대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집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오늘 3절 말씀을 봤는데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는 흠 없는 수컷, 가장 최선의 예배, 최선의 몸 상태, 최선의 이 예배를 집중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몸은 집에 있을지언정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회막문 안에, 성전에 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집에 있으면 편한데, 편한 예배는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여러분 아까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네 번째 사진. 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 피가 묻어야 돼요.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할게요. 붉게 묻은 피 묻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편한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편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